올려 연습을 했는데 리허설 도중에 권 대표가 저에게 한마디 설명도 해주지 않고 컴백 무대를 취소하였습니다. 어떻게?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아니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춤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받겠습니다. 앉아! 눈 벌었어 아직. 아 최근에 드라마 황진이에 캐스팅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권 대표와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권 대표는 저에게 너의 얼굴은 사극에 어울리는 고상한 얼굴이라며. 뭔 얼굴? 그냥 고생한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를 연구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연구하였습니다. 근데 촬영장에서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권 대표가 너 연기가 그게 뭐냐 때려치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연습을 한 추억 같은 대사들을 자기가 네가 사또랑 2차 나가겠다 그랬잖아. 어? 네가 웨이터 팁을 왜 챙겨주라 그래?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너? 자, 박나래야 사실입니까? 예. 아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하, 진짜. 다리 꼬지 마! 자,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 TV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아마존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는데요. 여기에서도 약간의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 그때 아마존 밀림에서 아나콘다가 저희 촬영팀을 습격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다들 자기 살겠다고 저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네. 진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무서웠고 그 아나콘다가 저한테 그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제가 술을 담궜어. 뱀술. 7.8m짜리 아나콘다를 소주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를 썰어 갖고 넣더라. 어우 이 독한 거사. 어우 참. 그래도 원주민들이 저 좋다고 막 선물까지 이렇게 선물을 줬거든요. 이렇게 폭침 피 한 발 맞으면 코끼리가 쓰러지는데 여덟 방을 맞고선도 어정어정 지어다녀요. 아주 놀랍다 나는 이거. 아닙니다. 영국 방송에서는 저의 얘기로 연예인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아마존의 새로운 동물 발견. 어? 먹이사슬 파괴. 박나래 씨 대단합니다. 두 분 진정 좀 하시고요. 박나래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파렴치한 권 대표와는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이고 뭐고 없어. 어? 회사가 부도난 지 오래됐어. 알아? 야, 너 그리고 한국동물협회에서 너 좀 해부하겠다더라. 알아? 성형수술 해주는 건가? 웃기고 있네. 흉지면 안 돼. 아, 시끄러. 지금까지 흉지마니까. 진실 아까전! 공방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상하다. 내 남편이 이상하다. 어제는 웬일로 남편이 향수를 사들고 왔다. 그것도 여자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하는 명품 향수다. 고맙게 받긴 했지만 내심 너무 불안하다.
아니 이 무뚝뚝한 남자가 무슨 날도 아닌데 나한테 선물이라니. 그래 남자는 바람이 나면 아내한테 더 특별하게 잘해준다고 하던데 이 남자 혹시 아내에게 호래미 냄새가 난다. 내 발에서도 이런 냄새는 안 나는데. 아. 지난 주말에는 군대에 가 있는 막내 도련님 면회를 갔다. 난 모처럼 형수노릇 제대로 해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했다. 그리고 남자들만 있는 군대라만큼 난 짧은 미니스커트도 입고 빨간 립스틱도 발랐다. 군인들은 야만적인 눈빛을 던진다. 도련님, 이 정도면 형수노릇 제대로 한 거 맞죠? 막내가 영창을 갔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내일은 우리 3주년 결혼기념일이다. 근데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취해 잠을 잔다. 당신 내일도 술 먹고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난 내일 밤을 준비한다. 여보, 이리 와요. 오늘은 나 혼자 두지 않을 거지? 넌 죽었어. 아내가 내 목을 치는 꿈을 꿨다. 아, 설아 있구나. 내 아내가 이상하다. 지난주에는 회사 사원 가족의 밤 파티가 있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옷에 신경 좀 쓰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등이 다 보이도록 깊게 파진 드레스를 입고 왔다. 그런데 이상한 건 김대리 녀석의 아내의 속살을 보면서 뭔가 알고 있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보낸다. 그래, 김대리 놈 아주 소문난 바람꾼이라고 그러던데 설마 이 여자 김대리와? 등 뒤에 지퍼가 터졌다. 부엉도 떴는데 아 어떻게 이거 참. 어제는 아내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그런데 무심코 베란다에 나갔다가 얼마 전에 새로운 젊은 경비 녀석과 아내가 하단 뒤 수풀 뒤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손을 꼭 붙잡고. 도대체 그 뒤에서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지? 난 도저히 그 둘을 용서할 수가 없다. 어제 노상 방뇨하다 걸렸다. 다 다른 동으로 갈 걸 그랬어. 오늘은 아내가 여고 동창회에 갔었다. 그래서 난